후보자님. 예. 인사청문회는 축하받는 자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고요. 축하는 국회 본회의장 표를 끝나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하나회와 뭐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오후쯤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인권연구회가 얼마나 하나회와 똑같은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어저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저께의 인준안 부결이야말로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인사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저께 이것이 최악의 전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대로 삼권 분립을 확립한 훌륭한 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음주추태 조대엽, 주식투자 천재 유정, 무능의 극치 유영진, 방산업체 월급 송영무, 혼인신고 위조 안경환, 황우석 동기 박기영. 자,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내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부 장관이 사퇴를 하라라고 얘기해도 안하무입니다. 이 인사 무능,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없이 이렇게 독질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저께 국민들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폭주에 대한 정점, 인사폭주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폭 시간 좀 꺼주세요. 시간 좀 꺼주세요. 시간 끄지 마, 그대로 진행하고요. 장 의원님 조금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거 왜 남의 시간을 왜 발언을 하는데 끼어듭니까? 아니 질의 시간을 침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미 시간은 중단. 잠깐만요. 이미 들어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보세요. 이미 수간은 중단돼 있고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가능한 자제해 준 거는 맞는데 조금 처음에 정치적인 공세가 길게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장원님 참고하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산하세요. 이런 데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자 처벌 없이 인사폭주의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두 가지의 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재판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적 납득을 해야 후보자로서 통과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면이나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까민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됩니다. 이거 경찰관 내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육군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겁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데타 이유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 국민적 컨센서스, 국민적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인사고 보편적인 인사고 잘할 수 있는 인사인지 그러면 그 잣대가 뭔가? 전임 양승태, 이용훈, 또 그 최종영, 윤관 대법원장하고 프로필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법관의 사회적 기여,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제가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춘천지법원장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간에 제가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서로 간에 이 청문회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잠깐만요. 장재현 위원님 잠깐만. 저 이 위원님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책 위원님도 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서로 제발 짚어서. 발언하는데 좀 끼어주지 마세요. 자, 잠깐만 그건 야당 자, 아직 못 고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프로필 단순 비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프로필 단순 비교. 이재정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프로필 단순 비교가 잘못된 겁니까? 장재원 위원님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미치죠. 자 시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아니, 자 아니 이게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단순 비교를 해드릴게요. 프로필을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임명동의 요청 사유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하고 이것이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기여도 측면에서 김명수 후보자께서는 특허법원 재판장 이념을 역임하는 해서 특허법의 일각견이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역임을 했다. 이게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안이라는 것은 가장 장점을 설명했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십시오. IMF 당시에 수많은 도산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를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법원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경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요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북부지원장 시절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근무 시절에 법관 인사제도 부위원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전국선거를 관리했다. 자, 이렇게 사법부에서 본인이 사법부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이 전직 대법원장들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여도 없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재판이라는 건 대법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법관들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겁니다. 집회금지 통고 처분서를 잘 전달해라. 동료 여직원에게 음낭 동영상 보여준 부무원 징계해라. 삼성 에브랜드 부지회장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법원장은 남성 중심적 호주제를 변화시킵니다. 집회 시위 문제에 있어서 꽃마차 행렬 합법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 이유로 총기 소지 거부자가 군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굵직굵직한 판결을 이거는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프로필 면에 있으나 사법부의 기여도 또 주요 판결 여기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은 나름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재원 위원님.